직장에서 사실 여성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이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요. 교수님이 좀 알려주시죠. 첫 번째, 뭔것 같아요? 요리 잘하는 거? 주부? 부인 역할. 부인. 내조 잘하고, 아시겠죠? 보조 잘해주고. 아까 업무 보조 되게 중요한 게 여자들한테 시키는 이제 그런 거고요. 두 번째, 뭘것 같으세요? 딸? 여친. 보십시오. 펫? 강아지? 펫. 그것도 컵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자, 직장 안의 분위기 화사하게 해야 되고요. 애교. 예, 애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순종. 보호 좀 더 가릴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이럴 때 능률을 올린다라는 겁니까? 도대체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근데 실제로 자기 몸집을 키워서는 안 돼요. 그냥 코만에 들어갈 정도로. 어머, 그러네. 포인트다. 중요한 건 똥오줌을 잘 가려야 된다고. 똥오줌 못 가리면 쫓겨나잖아요. 네. 여러 가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어 있는데. 네. 세 번째. 자, 오, 그렇죠. 성적 대상화 할 수 있는 뭔가 뒤에서 굉장히 뭐 근무 시간에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희롱이라도 해야 이렇게 낙수를 느끼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남는다라는 아주 슬픈 이야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네. 뭐예요? 이거 보시면 웃을 수도 있어요. 뭐죠? 원더우먼. 원더우먼이네요. 슈퍼우먼? 네. 성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1, 2, 3번의 조건과 그게 아니면 4번의 경우가 돼야 제가 되나요? 그 경험적으로 그 아는 내용은 뭐냐면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이 살아남을 때 능력은 기본이에요. 거기에 이거, 이거, 이거를 갖다가 덧붙이느냐 아니면 능력을 더블로 하느냐 이제 이것의 문제. 이게 몇 년도에 발표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전에 오래되지 않았나요? 예. 77년도에도 이런 도식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아직도 먹혀 들어간다는 게 더 슬픈 현실인 거죠. 직장 다니다 보면 그게 전혀 낯설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 쫓겨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뭘로 지금 4번. 여기서 예 살아남았나. 4번 아닐까요? 저는 4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1번 같으신데요? 1번도 예 가끔 합니다. 솔직히. 그 일본계 은행 사건이 올해인가 작년에 이렇게 보도났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보면은 회식자리, 고위직이 앉는 자리 배치도와 그 옆에 여사원을 어떻게 앉힐 것이냐의 배치도를 만든 거예요. 아. 결국 이제 막 그런 게 다 문제가 돼서 막 시끌시끌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저게 문제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당연하니까. 네, 왜냐면 회사에서 회식할 때를 보면은 그럼 가운데는 제일 높으신 님이 앉겠죠. 그럼 그 옆에 앞에는 누가 앉느냐는 거죠. 조금 이쁘고 어리고 이제 막 들어온. 그러니까 저희 요구들을 막 다 하는 거예요. 2번과 3번이 될 수 네. 있는. 그래서 저 슈퍼우먼을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따블을 보여주기 전에 저 1, 2, 3번 중에 하나를 거쳐서 혹은 겸직을 해야 저 4번을 보여줘서라도 그 생명 연장의 꿈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거죠. 같은 4번이 네. 여러 명 있을 때도 1, 2, 3을 조금이라도 갖춘 사람, 갖춘 4번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아까 오너 입장 두 분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오너라면 이거 다 가진 사람을 뽑죠? 아니 근데 남자 입장이었고 여자가 임원이었으면 역시 남자가 역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자 임원이라면. 그런 여자 임원들은 맞아. 다 내게 해야 돼요 남자도. 사실 그 여자 수가 적어서 그렇지 남자도 만약에 그런 역할이 된다면 이 역할 4개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뭔가 애교도 보여줘야 되고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했듯이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고 그렇죠.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얘기도 그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직장 내 문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지금 직장 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또 다른 차별의 이유가 뭔지 직장인들의 두 번째 인터뷰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렸을 때 군대인 줄 알았죠. 제2의 군대 생활? 뭐 위에서 까라면 까야 되고 하라면 해야 되고 뭐 선배가 어디 가자고 하면 다 같이 가야 되고 뭐 먹자고 하면 다 같이 먹어야 같아.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아직까지는 저도 군대식의 이제 직장 문화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 직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뭔가 그들만의 생각이 있어요. 웃어줘야 되고 뭔가 좀 살갑게 대해줘야 되고 뭔가 책임감 있게 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배울 점도 많고 근데 다만 그게 굉장히 강압적이고 표현에 있어서도 좀 뭐랄까 갈구는 문화? 너무 남성 조직 문화적이라면 여성 육아 복지나 여성 복지에는 아무리 이제 개인들이 눈치를 본다던가 이제 회사 안에서 문화가 이미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일치로 좀 빠르긴 한 것 같아요. 빨리빨리. 추진력? 뭐 이렇게 좀 한꺼번에 우르르 가는 그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낫겠죠.
뭐 야근이나 회식, 술자리 같은 한국 기업만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조직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 최근에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가 직장 내 성차별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치겠죠? 그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미친다? 네. 저는 이 연대 문화가 니네끼리 맨날 담배 피고 니네끼리 쑥덕거렸으니까 불법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조직 내에서 기회 불평등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요. 평가에 대한 불평등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선배들이 담배를 피러 가요. 그런데 담배 피러 가서 뭔가 자기들끼리는 이제 그 간극에 뭔가 대화를 해요. 근데 그 안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출장을 갈 때 뭘 준비해야 되고 뭐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부터 뭐까지는 경비가 되고 뭐부터 뭐까지는 경비가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걸 토대로 일을 해요. 준비를 해요. 여자들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하면서 그걸 물어보는 과정부터 일을 하게 돼요.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소리 듣겠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원래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전수하는 문화로 흘러가면서 이걸 사내 정치라고 부르고 이걸 능력이라고 부르고 이걸 연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잘 돌아보아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거야말로 이제 남자들이 감정적이지 않고 훨씬 이성적이고 여자들은 굉장히 감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딱 거기서 뻥임이 딱 들통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랑 같이 술 마셔줄 수 있고 나랑 같이 즐겁게 골프 쳐줄 수 있는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가고 호감이 가서 그 사람을 내 줄에 세운다는 것. 맞아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이게 감정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결국은 이것 속에서 평가가 달라지고 이것 속에서 기회를 부여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회사 다니면서 담배를 배워야 하나 고민했었어요. 그런 고민을 실제로 하셨군요. 실제로요. 근데 기관지가 안 좋아서 담배를 피지는 못하게 된 슬픈 사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남자도 피해자인 거예요. 이 안에 남성 문화의 남성적 문화라고 소위 말해지는 복종과 군대적인 문화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아하느냐. 아니면 적응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람도 배척이 되는 거예요. 능력과 상관없이. 그런데 네. 일각에서는 여성들의 리더십이나 네트워크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사내 정치를 못한다는 편견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 그 사내 정치라는 게 이제 보통 뭐 내 편의 사람들 많이 만든다는 것 같은데 그런 활동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더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해왔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남자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제로 위로 올라갈수록 남자가 더 많으면 같은 성별이 훨씬 편하게 접근하기 쉽거든요. 제 경험 사례는 영화사 대표가 여자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는 여자 대표 한 명이 룸살롱에 같이 가요. 남자들이랑. 네. 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놀랐거든요. 아니 왜 그런 자리를 가냐 그분들은. 그랬더니 내가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티를 내면 난 일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걸. 근데 남자가 되어야 지금 그 리더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남자 완전히 남자가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남성들의 연대를 다지기 위해서 뭐 룸사롱에 가거나 같이 골프를 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져요 그 장소에.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네. 그런데. 사내 정치가 있어야 되냐라는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요. 사내 정치에 여자들이 익숙하지 않다가 아니라 사내 정치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내 정치에서 뇌물 생기고 사내 정치에서 비리 생깁니다. 사내 정치에서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 생기죠. 이 사내 정치를 하는 게 맞나요? 사내 그게 정치... 공동체인가요? 아, 실례지만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됩니까? 네. 혹시 페미니스트신가요? 근데 여자한테 페미니스트냐고 물어보는 그러니까요. 질문은 굉장히 무의미하지 않아요? 얘도 페미닌이잖아요, 저희가 네. 다. 근데 제가 또 페미니스트인 분들이 보실 땐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이 정도인데 사회가 얼마나 보수적이냐고 말하고 싶어요. 아니, 굉장히 좀 바람직한 페미니스트의 상이신 것 그럼 같아요. 그럼 바람직한 페미니스트는 뭐고? 아, 괜히 계속 뭘 보고 얘기할래요? 아, 미안합니다. 나는 바람직하지 못해? 진짜.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괜히 얘기한 괜히 얘기했어. 아무튼 누구나 여자라서 그냥 승진을 시켜달라, 네. 자리를 달라가 아니라 그동안에 여자란 이유 때문에 그쵸.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그 유리천장을 뚫지 못했던 분들에게 기회를 좀 더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차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평등해진 다음에 거꾸로가 뭐가 있는 건데 평등해진 적이 없는데 무슨 역차별이에요. 그럼 굉장히 이상한 말인 거잖아요. 사실 차별을 만들었던 건
사회적 구조고 우리 문화였잖아요. 근데 그 문화에 사실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특정 성적인 대상에게 내 자리를 빼앗아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구조거든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손가락질 해야 되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다. 또 다른 파이를 만들자는 거지. 이 파이 가지고 이렇게 싸우자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파이를 만들자는 거예요. 조그만한 파이 가지고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것을 뺏어갔다라고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에서 사실 직장 내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뭐 어떤 제도나 법안들이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 AA 제도처럼 이제 할당량을 취업할 때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공공부문에서 이제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이렇게 해서 그 고위공무원 안에 그 비율을 10%, 20%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하게끔 그런 식으로 2022년까지를 목표로 네.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여성 공무원 고위관리직 승진 할당 제도도 생긴다면서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직장 10년차, 20년차가 될 수 없다면 당연히 그 직업을 꿈꾸지 않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일단 고위공무원들의 이제 어떤 그 비율, 그 다음에 승진할 때 그 원래 있던 사람들의 숫자 대비 얼마나 승진했냐, 요 비율, 요런 것들을 다 관리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극약 처방인 거예요. 얼마나 안 됐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자꾸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안 됐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오늘 긴 시간도 함께 해주셨는데 이은희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네. 너무 즐겁고 시원하게 얘기하셨어요? 재밌었고 시원하게 얘기 잘 못했어요.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으셨죠? 예,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방송이기 때문에 네. 못하고 방송이기 때문에 표현적으로도 점잖으려고 노력하고 아, 욕을 하고 싶어 그럼요. 막 제가 엄청 잘합니다. 저 서초동 미친 변호사라고 서초동이 미친 변호사 대상이 저런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느낀 건 차별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미 익숙 익숙해진 것들도 좀 새롭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일에 까칠한 명을 좀 앞장섰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까칠한 통으로 마무리할까요? 자, 이 유리천장 문제는 남녀 혐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문화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다. 네, 저는 어줍지 않은 능력주의 타령 좀 하지 말자. 네, 이거는 신분제보다 더한 인종차별이다. 당장의 차별의 현상은 내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종래의 차별의 결과는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 유리천장이 사유리천장이 되는 거를 원해요. 깨자 이건. 어만 깨자는 뜻이요. 뭐 남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까칠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평의 방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얼굴을 가려주십시오. 불합격입니다. 정신을 통과해 주십시오. 죽어. 불합격입니다. 잠깐만요. 아, 조금만 시간 주세요.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전 요즘까지 신한근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예. 당연히 얼굴 빠았다. 빠았다? 마늘을 이렇게 절구해 빠았다. 저는 눈이 놓이고 정말 재수없게 생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눈... 어떻게 여자애가 엉덩이가 두 개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기준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높은 잣대를 가지고 여성을 대목표가 계속 하니까 제가 77kg 나가거든요. 사이즈는 77? 88. 되게 웃긴 게 저런 몸매가 돼야 해. 그런 평가는 나쁜 거예요. 얼굴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장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